안녕하세요. 젠지 감독 김정서입니다. 아니요, 그냥 바보샵에서 잘라주는 대로 있었어요. 아직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차 적응이나 선수들이 약간 필요한 건 있는데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그냥 스크림하고 뭐 촬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그래도 한 5일가량 스크림 했었고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메타 파악을 아직 할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하진 않아서요. 이제부터 찾아가고 경기하면서 찾아갈 생각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AD 정글 AP 미드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크게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연습하고 있어서 근데 좀 챔피언들이 많이 달라져서요. 그거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LPL 팀들이 다 강하다고 생각해서 웨이보도 당연히 LPL 팀이고 잘하는 팀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단판제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로 다전제면 조금 맞춰가면서 피드백하고 수정하면서 할수 있는데 단판제 조금 변수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선수들 잘 준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항상 타전 선수가 옛날부터 잘한다고 생각해서 타전 선수 경계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뭐 양대 감독하고 딱히 친분은 없어서 그냥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위스 라운드는 저희가 뭐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일단 메타 파악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간 연습 당연하고 야간 연습까지 지금 계속 잡고 있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8강 전부터 4강 까지는 이제 조금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때부터는 약간 자기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롤드컵 다전제는 그런 걸좀 건강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어서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피드백하면서 맞춰가는 것 같아요. 약간 큰 경기에서 누군가는 되게 흥분을 하고 누군가는 차분하게 하고 약간 대조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조금 잘 맞춰가자. 이제 뱀픽적인 것도 너무 강하게 누군가 밀고 나가서 자기 라인은 이제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감독 코치들은 전체적인 라인을 보니까 그런 거좀 맞춰가자라고 이번 워크숍 때 얘기했고 이번에는 진짜 부담감 좀 없이 애들하고 잘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진짜 저희가 아마 그래도 제 생각엔 올해 2024년 동안 전 세계에서 스크림 가장 많이 한 순위로는 3위 안에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한 만큼 꼭 롤드컵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최종 목표는 우승이고 지금 저희도 우승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목표로는 월즈 다 같이 선수라고 들고 싶습니다. BLG랑 하나 생명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챔프폭도 넓고 잘하니까요. 저희 팀도 라인사 엄청 많이 연습했고 방금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스크림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저희 팀도 하지만 스크림하는 팀들도 하기 때문에 라인사 메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라인사업은 자신 있어서 저희는 라인사업 잘할 것 같습니다. 뭐 깜짝픽이야 뭐 저희한테는 깜짝픽이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뭐 깜짝픽이 나온다 해도 저희는 이제 메타 픽을 배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갑자기 그렇다고 뜬금없는 픽을 배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픽이 나오든 메타 픽을 벗어나면 그냥 상대해야 된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솔직히 없고 그냥 진짜 다 우승해서 선수들하고 다 같이 웃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이 당연히 월즈 와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기 중에 이제 너무 흥분해서 이제 차분하게 못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걸 잘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월즈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2024년 그래도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젠지란 팀이 그래서 이걸 다 졌던 과정도 피드백으로 승화시켰다 해서 저희는 이번에 되게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즈 빼고는 다 약간 흥분하는 것 같아요. 페이즈 선수만 조금 그래도 침착하고 기인 선수도 그래도 침착한 데 침착한데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졌을 때 당연히 프로니까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간 결승전이나 뭐 사우디컵이나 다 저희가 겪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피드백했고 좀 침착하게 저희가 그 과정에서 흥분하지 않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랄까 차분하게 다시 다운시키고 무대에 올라가죠. 다시 이기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 많이 했거든요. 세트 패했을 때. 또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롤드컵 준비하려고 합니다. 항상 팬분들은 항상 당연히 저희의 좋은 성적 원하시고 저희의 우승하는 모습에 기뻐하시는데 저희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월드 우승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